배당보험 계약 회계 처리. 예. 요거는 이익잉여금 배당하고 다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 배당보험 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배당 내용입니다. 이 회계 처리. 예. 옳지 않은 것. 예.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 기준은 배당보험 계약자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험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할수 있습니다. 맞고요.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 요거는 이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자리거든요. 주주 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 지분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해당 회계 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 지분 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은 배당보험 계약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적립되어 있는 부분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당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해당, 물론 여기 이제 시행령에 있는 조항인데요. 해당 회계 연도에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 지분, 배당 대상이 되고요. 해당 회계 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 지분 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도 배당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죠. 이때 부족하게 되면 주주 지분으로도 배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배당 대상이 되는 재원들이다라는 거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계산 서류.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하고 사업보고서인데요. 재무제표 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대차제조표가 있는 겁니다. 이제 1번이 해당이 없어요.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안에는 손익계산서 대조표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